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영성 회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놓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하고 삼창하면서 회개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목사님들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대통령들이, 위정자들이, 그리고 아버지 교계가, 범죄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범죄한 죄를 이 시간에 다 끄집어 내놓고 내놓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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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범죄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나라가, 우리 뉴욕이, 그리고 목사회가, 교회협회가, 아버지 교계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우리 한국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범죄한 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삼천리만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범죄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미국이 범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범한 죄, 청교도 신앙을 날려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잘못된 거, 허물된 거 주님 이 시간에 다 쏟아내어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범죄한 거, 가정이 범죄한 거, 우리 자손들이 범죄한 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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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울방울 피 흘리시고 점점 이 살을 찢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희 죄를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장님들이 회개한 거 다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아버지, 저희들 벌레만도 못하고 만물에도 찍기만도 못한 저희들, 아버지 수혜종으로 택했지만 영원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지 못하고 종로를 타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정치가들을 치료해 주시고, 대통령들을 용서하시고, 미국의 아버지 청교도 신앙을 아버지 잃어가고 있는 미국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들이 아버지 말로도 없이 범죄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희생을 받아, 아버지 오늘 기경골 목사님 말씀 맡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비어져 있는 저희들 마음속에, 회개한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그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의 말씀 받아들이고, 저희들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세상 것 재밌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영혼 구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종로를 타며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하늘나라 백성들을 만드는 우리 귀한 아버지 사역자님들과 목사님들과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온 미국을 덮게 하시고 아버지는 한국을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게 하여 주시고 이북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백두산까지 발라지어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한국의 아버지는 대통령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온 세상을 아버지 복음화하는 능력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아버지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우리들 되어서 날마다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품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종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기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김경렬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암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기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이곳에서 아버지를 콸콸 흘러넘쳐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능력 있는 제자로 삼아 주시고 이곳에 모이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머리를 눈을 뜨기 전에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